자,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을 했고요. 일단은 뭐 난이도가 어렵다 쉽다라는 것은 뭐 객관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들한테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이고 또는 야, 구호 공부는 많이 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건 국어는 우리가 80분 안에 읽어낼 수 있는 스스로의 독해력이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나오든 어렵게 되는 것이고 80분 안에 이 16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 능력, 그 방법론을 익힌 친구들은 수월하게 풀수 있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어쨌든 시험을 못 봤다고 울지 마시고 이제 올바른 공부법으로 나아간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시험을 잘본 친구들은 기쁨을 잠시 내려놓고 해설 강의 이를 혹시 보게 된다면, 내가 정말로 저렇게 국어라는 걸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문학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학이라는 것은 특별한 건 없고, 제가 이제 푸는 방식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문학은 어쨌든 50만 학생이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자, 제가 캐스트를 많이 올려서 많은 친구들이 봤을 거예요. 객관적 기준이라는 말은 뭐냐면, 문학이라는 건 메타포기 때문에, 메타포라는 말은, 누구나 그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상징성이 숨어 있어요. 그 상징성을 우리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학생들마다 그 상징성을 달리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수 있다. 그런데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을 통해서 단한 가지로만, 해석을 해라. 그러면 그단한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뭐냐? 바로 보기에 있다. 보기와 선택지를 보면 이 작품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접근해라. 라는 게 문학이에요. 이게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전혀 몰라도, 아무리 낯선 작품이 나와도 우리는 여기를 토대로 우리가 스스로 굉장히 빠르고, 스스로 빠르고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 그게 바로 문학을 공부하는 방법이고, 수능문학답게 공부하는 거예요. 내용을 받아줬고, 뜻풀이 해봤자, 그거와 똑같은 내용이 안 나오고, 똑같은 작품이 나왔을 때는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작품을 ABC라는 뜻으로 배웠는데, 보기 조건이 X가 나오면서 ABC가 아니고 X에 관한 선택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더 당황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건 제발 작품 정리하고 뜻풀이 하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내가 보기나 선택지에서 기준을 잡아서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바로 풀수 있으면 풀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문으로 갈 때는 이 범위 안에서 그거를 해석하러 가고 그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내용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문학은 정말 복습, 암기, 정리, 아무 필요가 없어지고, 국어 공부에 대한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어떻게 제가 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대시하고 수필 합쳤습니다. 작년 수능을 따라 한 거죠. 근데 굉장히 길죠. 이거 언제 다 해석하고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저는 거의 아예 해석을 안 하고, 해석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보기를 먼저 보고 기준을 잡고 보면, 해석을 안 해도 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 푸는 순서를 보기를 먼저 볼게요. 19번 먼저 보겠습니다. 19번. 자, 보기를 참고할 때라는 말 뜻은 이 보기라는 참고, 이 범주 안에서, 이 기준 안에서 A부터 C라는 것을 해석해봐라는 거죠. 그러면 A부터 C는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거 해석할 때는 무조건 보기 안에 있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돼. 이런 얘기죠. 동시에 이제 AC를 쓱 보면 이게 가나다 중에 하나일 텐데, 봤더니, ABC, 가네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보기를 가지고 가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제 보기는, 자, 보기를 통해서 가시가 뭔지를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를 저도 처음 보는 시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쳐다보지도 않았고, 좀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 시는 소박하고 일상적인 자연물을 통해 자연물 중에서도 소박하고 일상적인 평범한 것들을 통해 민중의 저력과 위대함을 노래한 것이다. 그럼 어떠한 자연물이 나오는데 이 자연물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 아주 소박하고 일상적인 자연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뭐냐면 그게 민중인 거예요. 우리 민중. 근데
민중의 저력과 이걸 통해서 위대함이래요. 당연히 우리 문학에서 민중나음 풀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시적화자는 그럼 왜 저력과 위대함이 있는가를 설명하겠죠. 이러한 자연물의 모습으로부터 강인한 생명력으로 고난을 감내하며, 그러니까 저력이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이 민중들은, 이 자연물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근데 고난을 감내하면서 이거를 극복한다는 거죠. 강인한 생명력으로 감내하면서 강인한, 죽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력으로 아무리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영속적인 삶, 죽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영속적으로 삶을 이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온 주체인 민중이, 민중이 또 하나, 그러면 1, 2, 3 역사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영속적으로 가냐면, 연대와 화합을 통해 긍정적 미래를 밝힐 수 있다. 그럼 이 역사의 주체는 이렇게 영속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맨날 나오는 거죠. 이거는 연대와 화합. 체인호 수업 보면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 작품은 안 나와도 보기를 딱 보는 순간, 이 작품 뭔지 알겠네. 소박한 일상적인 자연물이 있는데 그 자연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내하고 끝까지 살아남네. 근데 그 힘이 뭐야? 바로 다른 사람과 한대. 우리 소심나 무조건 연대거든요. 연대가 화합하는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ABC를 보라고 하니까, 저는 일단은 ABC 가기 전에 우리가 푸는 방식이 있어요. 빨리 푸는 방식. 바로 뭐냐면, 자, 선택지를 보면, 선택지에서 선택지 보는 방식이에요. 선택지를 보면 선택지에서 앞부분은 바로 조건부라고 제가 명칭하는데, 가시에 A가 나올 거야. 그럼 이 A 내용을 말합니다. 이건 조건부야. 그 맞다는 전제하고, 그런 다음에 서술부가 나올 거예요. 모든 문학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서술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보기를 가지고 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서술부에는 보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서술부의 내용이 일단은 정답의 후보는, 야,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네, 서술부가. 그럼 무조건 정답인 거예요. 왜? 너는 왜 말을 안 들어? 보기를 가지고 풀라고 했는데 보기가 다른 얘기를 해. 그러니까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런데 보기 내용이 다 있다면 두 번째, 이 조건부의 내용과 보기 내용이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조건부와 서술부가 같은지 보는데, 서로 내용이 안 맞아? 그러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안 보이면 3. 선택지 다섯 개를 보면서 논리적인 범주가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이거 딴 얘기 하는 거네? 그러면 논리의 범주가 다른 걸 골라내면 되고, 그래도 답이 없다, 4. 그러면 엉터리 문제가 되고 잘못된 문제인데 조건부를 틀리게 한 걸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문으로 해석을 가야 돼요. 그러면 지문으로 해석을 가더라도 뭐가 된다? 해석을 가더라도 우리가 머릿속에 보기랑 이런 선택지를 통합해서 그 범위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수능에서는 여기에서 다 끝납니다, 답이. 그럼 지문 안 가도 답이 나올 정도가 되거든요. 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문 안 가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학생들이 체인호 수업하면은, 야, 지문 가지 말래가 아닙니다. 지문을 기준을 가지고 가더라도 지문을 가기 전에 벌써 답이 다 나와버리면 그럼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더라도 기준을 잡고 가자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일단은 ABC를 안 갑니다. 자, A. 하잘 것 없지만 길이 멸하지 안을 달래 것은, 그러면 보잘것 없다. 여기 그대로잖아. 여기 소박하다. 근데 멸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영속성이잖아요. 열이지만 약하지만, 소박하고 약하지만 계속해서 영속이잖아요. 삶을 이어가는 민중의 영속성. 복이 있는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A인데, 같이 보세요. 똑같은 A인데, 하늘과 땅 사이에서 어렴풋이 이끌려가는 달래꽃의 모습은 민중이 고난을 겪는 상황을 드러낸다?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고난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감내하고 이겨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 사이에서 어렴풋하게 이끌려간다라고 돼 있어. 그럼 이 팩을 쓴 거예요. 이끌려가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좀 안 맞는데, 어쨌든 보기에서 고난은 있다고 했는데 이 시의 주제는 고난보다는 고난을 이겨낸다는 걸 초점이란 말이죠.
여기 이겨낸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짝 이게 궁금한 거야. B,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뚫고 솟아오르는 달래꽃은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이잖아요. 살아 있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뚫고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그럼 얘하고는 1, 3번은 같은 범주가 되는 거고, 긴 역사와 위대한 힘을 가진 달래꽃의 모습은 위대함이잖아요. 위대함, 긴 역사, 영속성, 역사를 이어온 민중의 저력, 저력이잖아. 역사 주체 이거잖아. 햇빛, 바람, 벌나비와 입을 맞추다. 서로 간에 서로가 입을 맞추는, 결합하는 거니까, XY가 결합하는 거니까 두 개 이상 결합하는 건 연대가 되는 거죠. 연대하고 화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 3, 4, 5는 전부 다 고난이라는 것보다는 그걸 이겨내는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얘만 고난이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살짝 2번이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2번 요 부분을 가서 보는 거예요. 그 부분만. 그래서 A 부분을 보니까 여기에 어렴풋이, 여기 봅시다. 이 그보다도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게 뭐냐면 크나큰 그 알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끌고 가는 게 크나큰 마음이야. 근데 그게 뭐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의 딸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죠. 길이 멸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 뭐다? 아, 요 마음 때문에 피어나는 거고 멸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끌고 가는, 이끌려가 아니고 이끌고 가는 것은 바로 내가 강인한 생명력, 인내력인 거지 고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플러스가 돼버린 거죠. 이끌고 가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내는 마음이지 고난 자체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서 답이 너무 쉽죠.